제2회 유엔 평화대축전이 열리고 있는 부산 남구 상공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NSP통신이 단독으로 촬영한 유엔 평화대축전 현장을 하늘에서 바라본 장면입니다. 부산문화회관에서 유엔 평화음악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가수들의 노래와 공연에 오늘만큼은 모두가 평화의 상징입니다. 이어진 유엔 피스목, 2300명의 평화 시민들이 초를 밝혔습니다. 평화, 피스를 완성하기 위한 평화의 행렬이 일대 장관을 이룹니다. 유엔 기념공원에 잠든 2300 전몰 장병들도 이들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듯 오늘따라 유난히 포근해 보입니다. 아이들의 음악 소리가 참으로 평화롭게 들리시지 않으십니까? 자유를 노래하고 평화를 연주하는 유엔 평화 음악제를 시작으로 제2회 유엔 평화 대축전이 화려하게 극개막을 알렸습니다.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가수들의 노래와 공연에 수천 명의 관객들이 하나가 됐습니다. 25일 열린 제2회 유엔 평화 대축전 개막 행사로 유엔 평화 음악회가 부산 문화회관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 문화회관 인근에는 유엔 평화 기념관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가 유엔 평화 특구로 지정이 되고 유엔 또 평화 기념관이 건립이 되고 여기 이 지역은 유엔이 공식 명칭 사용을 유일하게 승인한 유엔이 인정한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한 세계 유일의 유엔 평화 특구입니다. 특구. 호남식 부산시장과 김정은 의원의 축사로 시작된 유엔 평화음악회에는 캐서린 미국 보건부 장관과 호주 하원의장, 벨기에 국방부 장관 등 해외 외교 사절의 축전도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가수 인순이, 한영애, 안치환의 공연이 이어졌고 첼리스트 정명화와 인코리안 오케스트라의 협연이 환상의 하모니를 빚어냈습니다. 부산 시립 소년소녀합창단과 남구 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의 합창이 아이들의 제잘거림과 어울려 모두를 평화의 나라로 인도했습니다. 잠시 뒤 유엔 기념공원, 2300명 평화 시민의 유엔군 전사자에 대한 추모 퍼포먼스인 유엔 피스몹이 진행됐습니다. 시민들이 손에 하나씩 표를 밝히고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다 전사한 유엔군 전몰 장병들을 추모하고 넋을 기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생각하는 평화란 무엇이었을까요? 그분들께서 희생하신 그 위에 지금 저희가 평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평화는 아버지다. 당신들 때문에 평화가 있습니다. 아버지 화이팅! 평화는 전쟁 없는 사회다. 평화는 전 세계 국민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가 생각하는 평화의 의미는 서로 달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로 귀결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 아닐까요? 평화음악회와 대규모 추모 퍼포먼스를 통해서 진정한 평화의 의미가 시민들의 가슴 한켠에 오롯이 새겨지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엔 기념공원에서 NSP 통신 구남선입니다.